우리 팀은 전체적인 컨셉은 보란색 꽃인데요. 어둡고 인사부터 하고 이거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라타타입니다. 우리 팀의 컨셉은 보란색 꽃입니다. 아마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무대 영상을 깊은 새벽을 배경으로 한 어두운 숲 사용할 겁니다. 뭘 사용해? 뭘 사용해? LED는 어두운 숲처럼 만든 어두운 숲. 깊은 새벽 어두운 숲? 네,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저희가 꽃밭에 누워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뭔가 그런 풀밭이나 작은 꽃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퍼플 포인트랑 시스루 포인트를 넣어서 시각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걸 좀 많이 극대화를 시키고 싶었고 차분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헤어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돌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아, 수정이가 가장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도 봤을 때 코코가 리더인 팀인지 수정이가 리더인 팀인지 잘 모르겠어. 코코가 리더인 팀인지 수정이가 리더인 팀인지 잘 모르겠어. 브리핑도 수정이가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을 해줬잖아.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리고 우리도 편했지. 하지만 또 코코가 1등을 해서 맡았던 센터이고 리더인 만큼 그녀의 권리도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 오늘은 발표를 코코가 다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해. 일단 코코가 지금까지 이 무대를 만든 거에 있어서는 본인의 뜻과 의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리더인데 제가 너무 아이디어 안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좀 팀한테 미안한 마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코코는 그러면 잠을 줄여서라도 아이디어를 뽑아야 돼. 네. 1등을 하는 것도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잖아. 너가 어떤 권리를 가진 만큼 노력은 더 많이 해야죠. 네. 남들보다 잠도 적게 잘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아야 돼. 네. 그거를 다른 멤버들이 해주면 안 되지. 네. 아니 근데 나는 좀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의견을 많이 냈던 건 솔직히 답답해서였어. 의견이 너무 없어서 코코가. 그래서 뭔가 의견도 많이 내고 그렇게 되는 게 나는 편해. 솔직히 나도 그게 편해. 너를 도와주는 게 내가 더 편해. 근데 오늘 결국에 그게 프로듀서님들께서 되게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기분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위주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너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지만 뭔가 그런 걸 앞으로 너가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너가 위주를 하면 더 좋은 거니까. 고마워. 다들 너무 미안한 마음 편히. 아니야! 나라이 코코! 아니야! 리더 처음 됐어. 뭔가 더 잘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아이디어 안 넣어가지고 뭔가 다들한테 너무 의지 있고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리더적으로 잘못했던 것 같아서 진짜 팀에서 미안한 마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니 혼자 모든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거는 그게 아니라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해줘. 여기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응. 저렇게 하고 싶다고. 고마워. 부담 갖지 마.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디어도 더 나오고 팀들한테 뭔가 말 많이 하고 싶어요. 내 불러줘 평생 못 잊게 라타 못 잊게 라타 라타 I love ya 네 부를 해주세요. 내 라타 I love ya 지원이는 I love ya 를 잘 해주세요. 오케이. 민영 라타 I love ya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잖아. 아니요. 어떻게? 라타 라비아. 아 여기 여기 있다가 원래 라타 라비아. 아 오케이. 갑자기 뿅. 라타 라비아. 아 맞아요. 오케이. 오 굿.
중간중간 끝나고 연습하자마자 리더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되게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구나 그래서 뿌듯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끝! 리더 시절 아닌...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진짜 목말라. 아 시원해. 오, 아 나는 제로가 더 좋은 것 같아.